반갑습니다. 저는 JS 컴퍼니의 최정입니다. 일단 저는 봄철 낚시를 준비하는 그런 태클은 일단 피네스하게 많이 가는 편인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저는 팁이 될 만한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채비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드 스트롤링 채비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그헤드와 웜을 결합한 건 지그헤드 채비라고 볼 수 있지만, 이 훅 같은 경우도 일반 지그헤드가 아니라 미드 스트롤링 전용 지그예요. 이렇게 웨이트가 조금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죠. 약간 비대칭적으로. 바늘이 원래 이쪽에 있으면 지그는 중앙 센터에 있는 게 정석적인 지그헤드인데, 미드 전용 지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무게 중심이 많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이고, 일단 웜 자체도 보시면은 그 봄에 제가 이 채비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빙어 때 때문이에요. 그래서 빙어와 최대한 흡사한 플래시 타입의, 그러니까 실제 그 빙어와 똑같이 생긴 웜을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약 3.5인치에서 3인치 가량의 이런 빙어 타입의 웜을 사용하고, 지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통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다닙니다. 보시면은 전부 다 미드 스트롤링 전용 지그인데, 무게 같은 경우는 16분의 1온스부터 64분의 1온스까지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가볍게 사용할수록 컨트롤하기도 좋고, 내가 공략하기 좋은 수심층을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액션이 나오는데, 미드 같은 경우는 지그를 16분의 1온스보다 무겁게 써버리면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미드 액션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 때는 제가 좀 위쪽에 있는 이런 16분의 1온스 조금 무거운 계열의 지그를 사용하고, 조금 뭐 잔바람이 분다 그랬을 때는 32분의 1온스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 장판인, 바람이 없는 상황에서 사이트 피싱까지 가능한 좀 맑은 숏입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64분의 1온스에, 보시면은 뭐 엄청 가볍죠. 64분의 1온스의 미드 스트롤링 지그까지 사용을 합니다. 일단 태클의 그 웨이트와 웜의 구성은 그렇고요. 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카본이랑 그다음에 나일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이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써본 것 중에는 카본 줄이 가장 미드 채비에는 적합하고, 이게 이제 라인이 좀 가라앉으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일론이나 하이브리드처럼 이렇게 약간 서스펜딩하거나 뜰려는 성질을 가진 라인보다는 카본 줄을 사용하는 것이 좀더 좋고요. 보통 사용하는 라인의 굵기는 3파운드에서 4파운드입니다. 사이트 피싱을 할 때는 2파운드까지 사용을 하긴 하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기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3파운드에서 4파운드로 시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낚싯대 같은 경우는 제가 주력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드 스트롤링 전용 낚싯대인데, 6.4피트 빅소드 비포 64 UL입니다. UL대인데, 비포 시리즈가 그 다른 낚싯대보다는 조금 팁이 더 부드럽게 나왔어요. 미드 같은 경우는 팁을 이용한 액션법이 거의 주된 그 테크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라이트 때나 아니면 ML 때처럼 팁이 조금 강한 로드보다는 이렇게 UL대 중에서도 조금 더 부드러운 UL대를 찾으셔가지고 태클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릴 같은 경우는 일단 시마노 제품의 릴인데, 제 같은 경우는 다이와보다는 좀 시마노 릴을 선호를 하는 편이고, 가벼운 채비에 가벼운 낚싯대에 부드러운 팁을 가진, 이제 낚시라면은 우리가 흔히 딱 대조를 할수 있는 게 쏘가리, 송어 낚시를 대조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쏘가리나 송어 낚시를 할 때는 1000번에서 1500번 릴을 사용하는데, 미드 스트롤링 같은 경우는 저는 2500번을 사용합니다. 2000번도 있는데 왜 2500번을 사용하느냐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비거리, 캐스팅의 비거리인데, 라인의 이 코일 현상에 따라서 비거리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2000번 같은 경우는 이 코일의 현상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뭐 64분의 1온스의 미드 채비를 캐스팅을 했다고 치면, 이 2500번 셜로우 스풀은 이 스풀의 직경이 아무래도 2000번보다는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이 라인의 그 권사량은 좀 작지만
그래도 코일 현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스프리 큰 걸 사용하는데 2000번보다는 캐스팅 비거리가 한 5m 정도는 더 차이가 나요. 64분의 1온스를 던졌을 때 이게 64분의 1온스의 작은 홈을 5m의 비거리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엄청난 거리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왜 2500번 쓰냐고 물어봤을 때 보통은 드랙력 때문에 그런 줄 아시는데 드랙력은 저는 별로 크게 관여를 하지 않고 라인의 코일 현상, 비거리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이 라인이 풀려나가는 이 라인 에리어 자체가 2000번은 폭이 좁고 2500번은 폭이 좀 크게 나가서 가이드 구경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거리 때문에 가장 크게 쓰는 릴이고 태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하드베이트 태클 박스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좀 탑워터 낚시를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이제 그 이 탑워터 같은 경우는 액션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비거리하고 레틀입니다. 레틀. 레틀 사운드인데 이제 주력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탑워터들이에요. 하나는 이제 이마카스 트라이론이라는 제품이고 하나는 이 브랜드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저는 이제 레틀음을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트라이론 같은 경우는 조금 묵직한 소리가 나죠. 묵직한 소리가 나고 지금 이 스틱 베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짤랑짤랑거리는 좀 고주파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저주파와 고주파거든요. 저주파와 고주파인데 저주파 같은 경우는 좀 장애물이 많은 지역, 특히 뭐 폐그물이라든지 수물지라든지 뭐 물속에 스트럭처가 많은 곳들 그런 곳에서 사용하고 이런 고주파 같은 경우는 조금 플랫하면서 장애물이 없고 이렇게 뭔가 좀 올라타는 베스들 있죠. 올라타는 베스들을 끌어올려서 낚을 때 사용하는데 이거를 조금만 더 데이터하게 들어가 보면은 저주파 같은 경우는 이 파형이 조금 이렇게 큽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 그래프가 좀 파형이 큰 편이고 고주파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아주 짠짠하게 길게 뻗어 나가는 타입이죠. 그래서 저주파 같은 경우는 이 음파가 이렇게 물속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다가 어떤 이게 지금 장애물이라고 했을 때 얘를 지나가서도 음파가 조금 더 찍고 계속 들어가요. 파형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 고주파 같은 경우는 소리는 멀리 쭉 뻗어 나가는 대신에 파형이 작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거나 스트럭처가 있으면은 이 저주파보다는 소리가 좀 더 길게 못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낚시를 하실 때 이 괜히 이 루어의 설계자들이 다 설계를 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 만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노는 이럴 때 사용하려고 만들고 똑같은 스틱베이트인데 어떤 스틱베이트는 이렇게 저주파 파형을 가진 스틱베이트고 어떤 거는 고주파가 장착된 스틱베이트처럼 이렇게 루어를 조금만 더 이 만든 사람의 의도를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면은 좀 더 재밌게 낚시를 즐길 수가 있고 뭐 한 가지 좀 더 보여드리면은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탑워터를 보여드렸고 이제 아무래도 프로그 낚시 좋아하니까는 이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태켈의 이제 홍커인데 기존에 나왔던 프로그들은 전부 다 이제 스커트만 달려있거나 앞에 컵이 달린 게 전부였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뒤에 프로비 달린 것도 있지만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로그인데 이게 그냥 감기만 해도 버즈베이트처럼 마찰음이 발생을 하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기서 발생되는 소음이 결국에는 물속으로 전달이 되고 베스를 표층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자극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왔던 프로그들보다는 조금 더 차별화돼서 제가 낚시를 해봐도 이 좀 고사목이라든지 장애물에서 스트럭처가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할 때는 이렇게 조금 시끄럽게 오래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가 좀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제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저크베이트인데 주로 이제 봄부터 초여름까지 사용하게 되는 태클인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 봄철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빙어들 그러니까는
베스가 주로 먹이를 하게 되는 베이트피쉬 속에 있는 하나의 빠져나온 개체로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컬러입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플래시 타입이죠. 이렇게 펄이 들어가서 일반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도색이 마감된 미노우보다는 이렇게 펄이 좀 들어가고 최대한 빙어, 그러니까 안동에서는 빙어죠. 빙어와 흡사한 컬러들. 뭐 살치가 살 때는 강에서는 이런 컬러를 많이 선호를 하고 댐에서는 이제 이런 컬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미노우 같은 경우는 럭키 크래프트 포인트라는 시리즈의 저크베이트고요. 자명 수심은 약 한 1에서 1.5m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줄을 사용해서 저크베이트를 사용하는데, 16파운드 라인을 사용하면은 이 저크베이트가 약간 싱킹 타입으로 변합니다. 라인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사이즈가 포인트 97, 이제 97 사이즈의 미노우고, 이제 이 미노우가 127 사이즈인데, 딱 보시면은 이제 사이즈가 조금 분간이 되죠. 이 사이즈 127 사이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좀 늦은 봄 혹은 초여름에 이제 빙어가 어느 정도 산란이 되고 아니면 살치가 조금 살이 올랐을 때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미노우를 쓸 때는 이런 타입의 미노우를 쓰고, 이 미노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봄부터 이제 산란 시즌까지 빙어 사이즈에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97 사이즈의 미노우를 사용합니다. 이 미노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은 나는 서스펜드 미노우를 샀는데 미노우가 떠올라요. 어떨 때는 서스펜드 미노우를 샀는데 미노우가 가라앉아요. 그 이유가 그 수온의 영향입니다. 수온의 영향인데, 이 미노우를 서스펜딩 미노우를 설계한 이유 자체도 봄철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 12도에서 16도 사이에 서스펜딩이 되게 만들어졌어요. 이 미노우가 전부 다 서스펜딩이 되면은 그 로우는 아마 획기적인 로우가 될 건데, 수온이 이제 우리가 여름에는 30도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표층 수온이. 그때는 미노우가 조금 떠오르고, 겨울처럼 표층 수온이 1도, 2도가 됐을 때는 조금씩 가라앉는 성질을 가지는 게 이 서스펜딩 미노우거든요. 봄철에 가장 이 서스펜딩을 하려는 기질이 가장 큰 미노우 중에 하나고, 이 서스펜딩 하려는 기질을 내가 나일론 줄을 사용해서 조금 더 컨트롤 한다든지, 아니면 혹은 카본 줄을, 저처럼 카본 줄을 사용해서 조금 싱킹 타입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팁을 이용하시면은 워킹 낚시를 하시면서도 이런 미노우 낚시로 이렇게 셀로우 꺼내서 재밌는 낚시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럭키 크래프트 포인트 시리즈 127 사이즈 97 사이즈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뭐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사용하는 스피너 베이트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TN코에서 나오는 블레이드 마스터라는 스피너 베이트인데, 이 스피너 베이트의 개발자가 이 개발을 했던 필드가 비아호입니다. 비아호. 비아호라는 필드는 굉장히 수초가 많은 필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 수초를 뚫고 나와서 계속해서 이 미끌림을 좀 극복하고, 혹은 이런 블레이드의 수초 감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스피너 베이트를 개발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블레이드 마스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피너 베이트는 뭐 특별한 소음도 없고 가장 큰 게 펄스입니다. 이 블레이드의 파장과 블레이드 회전 반경에서 나오는 이 블레이드의 반짝임, 그리고 이 진동이 베스에게 전달이 돼서 이 베스가 어필을 좀 가지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루어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뭐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2분의 1온스에서 4분의 3온스의 조금 무거운 타입의 스피너 베이트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이렇게 좀 쇼담입니다. 쇼담. 보통은 이 암의 길이가 1:1 매칭이나 조금 이 밑부분 헤드 부분이 좀 길게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 이 스피너 베이트 같은 경우는 앞에 헤드 부분이 좀 짧죠. 쇼담을 가진 스피너 베이트인데, 이 쇼담의 장점이 뭐냐면은 장애물을 딱 치고 나왔을 때 빠른 복원력입니다. 이제 리액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조금 장애물을, 뭐 내가 이 돌을 한번 딱 치고 나왔는데 아 여기는 돌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돌을 빠져나올 때 내가 한번 더 쳐내서 이불로 이제 행오프로 시키는 거죠. 과한 리액션을 만들었을 때
이 쇼담은 깨지는 반경도 크고 아무래도 암이 길면은 회전 반경이 늦겠죠. 그래서 짧은 쇼담은 회전 반경도 크게 리액션이 깨지고 자리도 빨리 잡아요. 그래서 저는 이처럼 쇼담을 가진 스피너베이트 그리고 더블 윌로 타입의 조금 과한 펄스를 가진 스피너베이트를 선호를 합니다. 이제 보통 전천으로 사용하는 게 이렇게 화이트 컬러에 은색과 금색깔 두 가지의 블레이드 컬러를 가진 스피너베이트를 주로 탐색용 루어로 사용하고 이제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주로 맑은 물에서 댐에서 사용할 때는 이처럼 하얀색에 두 개의 은색깔 블레이드를 가진 스피너베이트를 사용하고요. 이제 이 하드베이트 이 색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탁한 물 우리 흔히 말하는 똥물이죠. 예, 바람이 불어서 약간 녹조물이 좀 뒤집어진다든지 아니면 흙물이 생겼을 때는 이처럼 이렇게 금색깔 더블로 금색깔이 된 그리고 스커트까지 금색깔이 된 스피너베이트를 사용하는 게 저는 주력 태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